wish you Merry Christmas 그대여 오늘만은 온 세상이 행복하기를 Got my wishes 안녕하세요 스웨덴 세탁소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의 새로운 캐롤 노래예요 12월 8일 롤링홀에서 쇼파르 뮤직 2주년을 기념하여 쇼파르 쇼가 열리는데요. 김사랑 씨와 김지수, 바닐라 어쿠스틱, 저희 그리고 저희 스웨덴 세탁소가 이거 다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스웨덴 세탁소가 나와요.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뮤지션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게스트로 캐논과 옥구슬과 MC 스나이퍼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웨덴 세탁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닐라 오크스틱입니다. 네. 쇼파르가 드디어 2주년을 맞이했어요. 네, 그래서 2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첫 번째 쇼파르 뮤직 레이블 쇼를 12월 8일 토요일 날 열게 되죠. 그렇죠. 아. 저희 바닐라 어쿠스틱뿐만 아니라 김지수, 김사랑, 스웨덴 세탁소 등 네. 멋진 뮤지션들 많이 나오잖아요. 와우. 네. 그렇게 해서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12월 연말 콘서트 저희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네, 토요일이니까 불타는 토요일 한번 네. 만들어보죠. 네, 불태워버려. 네, 여러분 12월 8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빠이.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저희 쇼파르 뮤직이 어느덧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시기가 왔어요. 벌써 2주년이 됐고요. 아 저희가 또 쇼파르 쇼를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그 게스트 분들을 포함한 저희 뮤지션들끼리 콜라보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이제는 사라진 시간들 속에 너의 기억만 남아 아마도 내겐 영원한 아픔으로 12월 8일 쇼파르 2주년 기념 콘서트 쇼파르 쇼가 열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4집 앨범의 티저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무한 리필 가능한 앵콜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세요. 고맙습니다.